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야, 오늘은 본가 와서 이거 그냥 집밥, 엄마가 차려준 집밥입니다. 조기 매운탕, 콩나물 데친 거, 굴무침, 김치, 이거 면사오김치고, 유자, 유다 소스 해가지고. 예, 양배추 같은 거 해가지고 유자 소스 만든 거 엄마 특제 소스, 계란말이, 가지. 가지볶음, 무채, 무채. 그리고 좀 브로콜리. 브로콜리랑 예, 조기구이. 예, 이렇고 면상어 쭈꾸미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너팔쓸때 조심해야지. 응? 왼팔 나갔는데 오른팔 나가버렸어. 양팔 다 나갔다. 보호장비 더 사야 된다. 가슴에다 무거운 거니 그 아령 아, 같은 거. 그 하나가 다친 게 아니고. 아, 너무 무거운 거 좋지. 한 손으로 하지마. 두 손으로 잘 해라. 엄마. 콩나물 여기다 이어갖고. 그러니까 잘 먹으면 된대. 아래도 요요리가 그려가 굽는다. 안 맵대나? 굽는 사람. 조금 떨어지면 이게 이름. 안 먹더라. 조금 시킨 교회 집사님 시킨 거. 김치 안 맵나? 엄마한테. 그좀안 매운 거는 괜찮더라. 한번 입은 것 같다. 맞아, 지금 막 퍼지는데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. 아, 먹을 때좀 보고 있어야겠다. 갈 때까지 끼고 있다가 불편한 거 벗거든.
노태남은 이 갈게 좀 줄까? 좀 주던가. 많으면 주고. 조금 깔끔했어. 밥 비벼면 뭐, 간단. 더 있나? 한 그릇 해놔. 저기면 더 맛있네. 저기면 좀 세척해. 아빠 있을 때는 심심한 게를 먹는 진짜 명탕.
나 아빠는 담갔었다. 그 위에 3층 관찰도 꽃 사가지고 들다보고 항상 가면 그 위에 올라가서 3층 좀 들다보고 그런다. 큰 집에 한번 전화해갖고 아빠 건강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라. 남한군 시장 가면 맛있어 내가 떨린다 이거. 그래가지고 면절에도 가서 그냥 제사비 맛있만 줘가. 이제 우리 제사를 안 하니까 큰 집에 갈 일이 없네. 아니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는 이제 안 가고 자기네들끼리 한다 이거. 이제 성의하고 동무하고 수희랑 문제 때문에 다 온다 이거. 하고 내가 맨날 가서 튀김 하다가 튀김 해줄 사람 없어가 그냥 튀김 산다 다 똑같이 물만큼. 그냥 딱 그냥 제주 음식 잘 나왔고 이것저것 막 여러 개 음식 사는 것보다 그게 돈도 더 아낄 수 있고 필요한 만큼만 조금 조금씩 해갖고 다른 거는 다 이제 하고 하고 튀김 종류만 한다들. 내가 갈 때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안 하는 건 할 사람이 없고. 외가에도 한번 전화해보라. 응? 외가에 홍대 할아버지. 얼마 전에 꿈에 나오던데 내가 그때 엄마한테 전화를 하다가 이상한 꿈이었는데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막 홍기삼촌이랑 홍기 할아버지랑 뭐 어른들 좀 몇 분 계시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못 가대. 상복은 다 입고 있는데 전부 하고 홍기 할아버지도 요새 몸이 좀 안 좋은데 거의 되게 잘 보다 그때 이제 저 친구 근처에 살다가 거의 뒤로 있어먹다 할머니는 이제 한 번씩 홍기 할아버지 한 번씩 몇 번 만났다. 다들 나이가 많으시니까 볼 수 있을 때 많이 본 게 좋지. 엄마 한번 모시고 밥 사드리고 해라. 그때 송모하고 그래 홍기 할아버지 순이 짱어 가가지고 그 짱어 사드리다 할머니가. 할머니 치아 때문에 고기를 못 드시니까 걔는 안 드시나? 훨씬 잘 잡힌다 할머니. 홍기 할아버지도 회 잘 드시지 않나? 그리고 회집 같은데 한번 또 모셔가서
배가 좋다.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맛있게 먹고 매운탕에 밥도 먹고. 할머니가 회는 좋아하고. 살도 안 찌지게 그렇게 많이 해요. 엄마도 뭐 콩이도 없는데 할 것도 없다 이거. 그러니까 한 번씩 할머니한테 얘기해갖고 같이 어른들끼리 만나갖고. 그래서 요새 수요일마다 전달이 됐는데. 아 그런 거 하지 말아 좀 제발. 제발 하지 말아 엄마 좀 부탁 좀 할게. 제발 하지 말이. 제발 좀 내가 부탁할게. 모르는 사람한테 하지 말아 엄마. 어. 응? 하지 말라 진짜 하지 말아 진짜. 내 분명 말했던 뭐 하지 말이야. 좀더 이제 그냥 안 하려는 건데. 아니면 아니면 나 근데 분명히 말했던 말에 엄마 그거 하면 내 집에 안 온디. 어 하지 말이. 많은 사람은 왜 뭐 그런 거야 뭐 해도 엄마 하지 말이. 괜히 그거 하다가 뭐 사이비 취급 받고. 나이 뭐 어린 애 중에 좀 성격 좀 특이한 애들 있으면 막 어른들한테도 뭐고 이러면서 욕하고 이러는데 하지 마라 엄마. 분명히 말했지 엄마. 내가 다시 얘기 안 한대. 어. 할래먹고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갖고 주변에서 뭐 하든가. 모르는 사람들,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사이비나 뭐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벨 누르고 무슨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다 사이비로 보인다 엄마. 노방전도 노방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전도장이시 전도장 하지마 하지마 엄마. 엄마는 하지마라 나이도 많고 하지마라. 어? 젊은 사람들 보고 하려나 뭐 하지마라. 세상이 요즘 얼마나 위험한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 막 괜히 말 시켰다가. 나도 지나간 사람 절대 말 안 시킨다 뭐 길도 잘 안 물어보고. 자 오늘 본가 와서 엄마가 차려준 엄마 밥상 이렇게 한식으로 해가지고 집밥에서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